엄마 사주를 놓고 보면 내가 경술생이지만 경술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일이 음력생일이 절기가 지나서 이렇게 두 가지 양력생일과 음력생일이 띠가 다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누이 이런 분들을 모실 때마다 얘기를 드리지만 한 가지 띠에 그러한 기운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좋으려면 양력생일에 띠건 음력생일에 띠건 둘 다 좋을 때 내가 좋아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신의 생으로 놓고 볼 때는 이동운과 이사운 변화운은 들어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파살이나 원진살을 끼고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이동이나 변화를 줬던 일, 그게 내가 그냥 내가 사는 집에 이사라면 모를까, 업종이 된다면 사업운으로 풀어가기에는 굉장히 나한테는 자유롭지 못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오히려 손재가 나는 그러한 해운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운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경술생이시다 보니까 이민년에 문서운이 들어요. 근데 이 문서운은 뭐냐면 문서의 변화운으로 들어오거든. 문서의 변화운 있으면은 팔고 없으면은 잡고 문서 너한테 있어서 문서를 가지고 변화를 주어야 그게 금전이 된다라는 게 올해 당신의 운기야. 올해 당신의 운기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가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재물이 없으실 분은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서 뭐 사람 욕심은 각자 다 틀려요. 삼성의 이건희도 그렇게 그 많은 재물을 놓고도 벌라고 용 쓰다가 가셨잖아. 그런 것처럼 재물에는 한도 끝도 없어. 엄마 기준에는 이게 뭐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재물이 적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없는 복이 있어. 뭐요? 부모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어. 맞죠. 크게 얘기해줘. 부모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어. 이게 뭐냐면 개와 고양이의 사이 같아. 개와 고양이처럼 무언가 동반자 같은 관계이기도 하면서 동질적인 것도 있지만 절대 합해질 수 없는 게 당신 아버지고 당신 남편이야. 그러니 나는 있잖아. 내가 그러한 아버지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도 의견 다툼이나 생각 다툼이 많으셨어야 되고 가정을 꾸려서도 남편하고는 사고가 합쳐지기보다는 동상이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데 우리 엄마가 44살부터 48을 어찌 넘어갔겠냐. 그때 이혼을 안 한다면은 서른 후반이었을 거고, 그래서 38부터 40 이렇게 넘어올 때에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네. 그 시기에는 내가 가정이 깨지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이혼하셨죠? 네. 그리고 나한테는 슬아의 자식도 있어. 그래서 엄마가 땅땅땅 나한테 찾아왔을 때는 첫 번째, 금전이 너무 힘든데, 그 금전을 열어가야 하는 게 문서의 변동이에요. 문서의 변동인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한테, 1년 12달 중에 나한테 이 문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내 사주의 올 해운년에 기본적으로 뭘 안 하고 내가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기운이 한 2, 3개월밖에 안 돼. 근데 문서의 변화라는 게 재수 좋게 2, 3개월 안에 흥정이 잘 돼서 팔리면 모를까?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또 다른 제3의 어떠한 기운을 좀 안고 가시는 게 내가 정말 지긋지긋해서 무언가 정리를 할 문서들이 있다면 기운을 좀 더 받고 가시는 게 낫고요. 그렇게 나한테는 문서의 이동 그리고 금전 때문에 오셨을 거야. 맞죠? 네. 그 시기를 놓고 볼 것 같으면 9월이 넘어서야 돼요. 그럼 양력으로는 10월이에요. 9월이 넘어서서 12월 내 생일달 곡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엄마한테는 또 두 사람 내가 무언가 맘먹고 뜻먹은 일을 그게 만약에 문서의 변동 매매라면 그거를 내가 나 혼자서만은 풀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 두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작 내시는 분 있죠?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아우, 내 속 터져, 진짜. 죄송해요. 그 두 사람의 개입을 끌어들이셔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제가 걱정스러운 건 기운이 굉장히 짧아요.
기운이 굉장히 짧고 엄마가 사바사바를 너무 못해. 맞아요. 사바사바를 너무 못해서 사람을 구워 삶아야 되는데 사바사바를 못하고 내가 되게 궁하고 내가 되게 안달이 났는데 궁하고 안달났다라는 걸 잘 상대가 어우 이 사람 되게 궁하구나 되게 급하구나 이게 와닿지를 않아. 맞죠. 맞아요. 똥줄 타면 똥줄 탄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고상하기만 해. 그냥 고상하기만 해. 그래서 엄마야, 엄마가 올해 지나고 나면 매매가 힘들어요. 매매하실 일 있지 않아? 문서의 변동이거든, 엄마는.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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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가게? 카페. 카페. 카페가 내가 앉은 걸로 보면 엄마 기운으로 엄마가 꽂아 하는 거 분명히 매매인데 그게 카페야. 네. 카페인데 그 카페로 엄마 몸으로 이렇게 기운을 읽어보면 그 자리는 몫이 되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아, 진짜. 몫이 좋은 자리가 아니지. 들어가 보니 아니지. 맞아요. 몫이, 우선 첫 번째 몫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게 앞에 넓은 도로가 아니라 좁은 도로가 있을 거야. 뭐 6m나 8m나 아니면 왕복 1차선이라든가 맞아요. 그렇게 좁은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 바로 맞은편에 건물 또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카페가 저기 뭐 북쪽을 향해 있든지 아니면 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카페 문이. 문이 동쪽. 문이 남쪽. 동쪽. 동남쪽. 카페가 앉아 있으면 동남쪽에 문이 정면에 나 있어요. 네. 동남쪽에. 그러면 아닌데. 동쪽이 동쪽. 서북간에도 무슨 건물이 뒤에도 있지 않아요? 서북간에는 건물이 있어도 별도예요. 저희랑은 전혀 다른 건물. 아니 그러니까 서북간에도 이 카페를 두고 서북간에도 있어요. 건물이 있죠. 있죠. 서북간이 막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북간이 이 건물에는 서북간이 중요한데 서북간이 막혀 있거든요. 서북간이 막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북간이 말하자면 내가 인위적으로 문을 동남쪽으로 냈지 풍수적으로 보면 서북간에 문이 나야 하는 자리예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는 건물로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세팅해 놓고 장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수를 보고 나오기는 어려운 자리라는 거야. 그렇구나. 재수 보고 나오기는 어려운 자리라는 거야. 어쨌든 그러한 문서 9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이 가능한데 두 사람과 협의를 해서 들어와야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네네. 말씀인지 예, 아시죠? 두 사람과 협의를 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두 사람 역시 그 시기의 이동 역시 이게 엄마한테는 굉장히 놈들 이민년 12달이 아니라 이민년하고도 딱 두 달에서 석 달밖에 없다라는 거야.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 받아야 할 운기가 너무 짧으니 이거를 뭐 기도를 해서든지 정성을 들여서 넓혀주라는 거예요. 네네. 요 기간을 네네. 두 배로 좀 넓혀놓으라는 거야. 네네. 그래야지 오고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고 이 시기가 내가 매매하는 시기랑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신다면 올해 문서 이동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가 나한테 오실 때 기운을 읊어보면 엄마 집안에는 상문이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집안에 와병이 계신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고 아버지 같아요. 그 왕래 하셔 안 하시지? 네, 안 한다고. 아버지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척을 지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가슴 아픈 일 만들지 말고 제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분이 좀 병이 깊어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와병이에요. 누워 있어야 되는 거거든. 올해 현재 누워 있을 정도로 저는 병이 왔다라고 보여요. 제가 받는 기운으로는 그래서 살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야. 상문이 드리웠으니 살날이 머지 않았다.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가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엄마한테는 자식도 아마 물어보러 오셨을 거예요. 네. 아들 자식, 딸 자식을 두셨을 건데 누구 물어볼 거예요? 큰애가 따님이에요. 큰애가 따님 나이가 94년 94년이면 갑술생이에요. 네네.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도 스톱이 돼야 돼요.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 내려놓는 형국이에요.
내가 막 바쁘게 걸어오던 뭐 번잡스러운 일들 활동성이 딱 일시에 딱 스톱이 돼야 돼요. 나쁜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는 지금 따님한테는 변화를 주라고 하고 있어요. 기운 자체가 올해 해온 운기가 그래서 야 너 하던 일 스톱해. 스톱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가. 하나의 문서운인데 이 문서운이 이 친구한테는 뭘로 들었냐? 학운으로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니까 뭐 박사 학위를 딴다든가 뭐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내가 배움을 넓히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멀리 짐을 싸서 떠나가는 형국이에요. 혹시 그런 문제를 고민하진 않으세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가시는 게 맞아요. 가시는 게 맞고 이 친구는 뭐 어디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엄마랑 아니 닮은 듯 닮았어요. 닮았어요? 엄마랑 성향이 많이 닮았어요. 굉장히 이 친구가 고집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강단이 있다 그래야 되지? 강단 있고 결단력 있고 고집 있고 그리고 웬만큼 아니란 성격을 안 해. 그러니까 따님이지만 여자지만 강한 여자야. 나약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요? 그럼에도 저럼에도 자기가 웬만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잘 다독거려서 쓰러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를 자기가 잘 그래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 아픈 딸이에요. 이 친구가 바라볼 때 엄마를 볼 때. 아 그래요? 이 친구가 엄마를 볼 때 참 안쓰럽고 마음 아파해요. 그렇구나. 뭐가 제일 따님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뭐가 제일 마음 아프냐면. 너무 가슴이 차갑도록 외롭다라는 거예요. 딸이 느끼는 걸. 제가요? 딸이 엄마를 바라볼 때 내 기준에서 내가 딸이야. 내 기준에서 엄마를 바라보면 우리 엄마는 가슴이 너무 시리다는 거야. 가슴 시리다고. 우리 엄마 가슴 시리고 외롭다는 거지. 한편으로는 엄마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도 딸은 있지만 근데 엄마가 또 마음 아플까 봐. 그래서 등 떠밀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아 진짜요? 근데 항상 딸은 마음으로 빌어요. 우리 엄마 나중에 좋은 사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울지 말어. 뭘 울어. 돈 있으면 다 좋아. 다 돼. 뭐 사람 없어도 돼. 어쨌든 따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세하거나 애살스럽지는 못해요. 네,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자지만 남자 같은 딸이야. 이 딸이 그래요? 목석 같은 딸이에요. 막 아기자기하고 애교 피고 이런 거는 못해요. 근데 책임감 강한 딸이고 자기가 목적한 거는 웬만하면 끌고 가는 딸이고 그래서 이 딸이 엄마를 바라볼 때 굳이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했더니 얘가 말이 없고 표현을 잘 못해 애살스럽게 그래서 오셨을 때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엄마 가슴 너무 시리도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측은해. 그게 항상 측은하고 그리고 딸이 되게 멀리 가는 것 갈 때 염두에 두는 게 엄마한테서 멀어지는 거야. 내가 멀리 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 중에 하나 들어오는 게 엄마를 두고 멀리 가야 하는 것도 그래서 들어와요. 괜찮은데. 그래서 엄마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다 하고선 등 떠밀어 주시면 이 딸아이가 지금 시작하는 어떠한 공부, 어떠한 도전으로 인해서 한 2년 후에는 2년 후에는 자기가 이름을 딱 쓸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자리가 나올 거고 올해 이 친구한테는 하는 업이나 금전적으로는 풀려가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따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현실에서 어떠한 결과를 찾고 바로바로 보여지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인생을 두고 미래를 두고 멀리 계획을 세우는 해가 된다면 2년 뒤에는 이 친구가 이름이 탄탄해진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탄탄해지고 그리고 엄마 나한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오게 된 이유 딱 하나야. 문서의 변동. 그게 업이었고 가게였고 이동이야. 그거를 풀어가려면 두 사람 들어와야 돼. 두 사람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내 편 끌어들여야 돼. 근데 엄마 그거 못해. 문제는 그걸 잘 못해. 그리고 문서의 변동은 들어있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터가 기력이 움직이는 방향이 북서 방향인데 그 북쪽 서쪽이 막혀있는 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터의 기운도 한번 뚫어주고 만져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엄마가 원하는 바는 이루실 거라 고 말씀드릴게요. 됐죠?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랑은
언제쯤 그 아이가 우리 큰애의 길을 막는다는 느낌도 들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빠져 있어요.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래서 우리 만나는 애가 몇살 정도 됐어요? 닭띠예요. 닭띠예요? 갑술생이고, 서른 됐네. 예, 맞아요. 그 아이랑. 엄마, 예? 못 말려요. 근데 길게 갈 인연도 아니에요. 그게. 엄마가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건 역시 따님 몫이에요. 따님도 사람의 초년에 고생이 없으라는 사주였으면 내 부모의 환란도 없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 친구가 왔다 가는 동안에 조금 시간이 허비할 수는 있겠지만 근간이 흔들리거나 자기중심까지 뿌리째 흔들릴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따님을 믿고 지켜보세요. 근데 평생 갈 인연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따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건 맞아요. 시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방해가 많이 돼요. 지금 가야 하는데 그리고 어떠한 지금 이게 사랑 모든 거를 사랑이 초월하지 그래. 얘가 원래는 되게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단호한 아이인데 지금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좀 갈팡지팡하는 것도 있는데 돌아오더라도 자기 길 갑니다. 시간을 조금 낭비할 뿐이지 자기 길 갑니다, 엄마. 그래요? 근데 말리면 불에다가 기름 붓는 꼴밖에 안 아니, 돼. 저는 그럴 마음도 없어요. 지켜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안에는 정리돼요, 엄마. 원래 안 해? 예. 모든 것을 스톱하라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아, 내가 어제 아래 물으니까 자기야 뭐 결혼하자 이러더라고. 남자애가 내가 물었어요. 스톱 시키려고 물었는데 그래 얘기를 하길래 뭐더 좋아하는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올해는 넘어가는 해운년에, 넘어가는 해운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결혼식을 올려주지 않고, 조금만 엄마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시간을 조금 끌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끌다 보면은 둘이서 이제 멀어질 시기가 와요. 다행이다. 올해 넘어갈 때 멀어질 시기가 그때 와요, 엄마.